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황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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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 진보연대 시애틀 진보연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수 전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명이 없습니다. 예, 필라델피아에서 LA로 비행기를 6시간 타고 와서 거기 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직전에 사전에 황 전 대표에게 상의를 했는지 황 전 대표에게 그러면 상의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그 계좌를 물어봤는지 지정 계좌를 지금 보면 황 대표와 의논한 사람은 마리예요. 네. 정 대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거꾸로 그 결국은 이 정 대표가 공동 명의 계좌에서 자기가 인출을 그것도 18만 달러나 인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 놀라서 공동 명의자인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정 아무개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인출하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마리가 이거 굉장히 놀라서 이것을 시애틀 진보연대에 있는 황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황 대표는 그제서야 정 대표가 돈을 인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황 대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네. 황 대표가 지정하는 자신의 계좌로 18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시행군데 뭐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 반론이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 은행 그냥 단순히 황 대표한테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님께 모든 걸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했었다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오픈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 돈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뭐 어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계략 뭐 내지는 그들의 손에서 정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랑 계속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 돈도 그날 주기로 저희가 뭐 당연히 주기로 했었고 보낸다고 했었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연락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방송으로 만들 때 대표님이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저는 지금 녹취를 당한 것 같아요. 아, 관계 없습니다. 그 녹취 당한 거 뭐한 거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대표님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사비가 됐든 뭐가 됐든 받기 위해서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문자나 뭐 통화한 건 다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저를 너비 너비에서 방송을 이제 이제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 전화도 안 받고 눈도 안 돌려준다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눌게요. 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그때 그 이혁진 씨하고 임마리 씨를 의심을 하는 게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그 돈을 이혁진 씨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돈을 하루라도 빨리 빼서 그 시애틀 쪽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혁진 씨를 제가 이제 그 못 믿게 돼서 돌려보내려고 돌아가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현금으로 캐시로 해서 LA행인가? 그거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임의로 그 기금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카드를 사진을 또 찍어갔더라고요.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갖고 어디지? 저기? LA도 가고요. 그 다음에 산호세도 가고 마이애미도 가고 마이애미, 폴리다. 마이애미 폴리다 막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기금 막 계속 뺏으겠다 싶어가지고 마리한테 그거 잠그라고 했더니만 마리한테 뭐 그 이혁진 대표는 웬만한 CEO보다 낫고 뭐 어쩌고 또 장문에 또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 마리한테 이거 제대로 저한테 회계 보고 해달라고 정확히 몇 명이 기금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보고한 거 업데이트가 안 됐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몇 네. 번에 걸쳐서 그 틀린 거 수정하고 막 그러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권혁 기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마리가 뭔가 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저희가 네. 법인 계좌를 옮기자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네. 법인 계좌 관련돼서 이제 여러 서류를 작성하던 와중에 그게 마리한테 정보가 갔나 봐요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네. 마리가 이제 그때 잘 됐다 싶었는지 정 PD가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빼갈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주장하면서 못 돌려주겠다 못 준다 와한테는 네.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나중에 대표한테 보내라니까 얘기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가 네. 들어갔었나요? 처음에는 저한테 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옥진 대표하고 상의를 한 뒤에 이제 페이팔 나 벤모 젤로 들어온 거는 달려 환불을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 비용 빼고 나머지 부분 13만 불인가 뭐를 저한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기 문자 다 기록이 있고요. 처음에요. 예,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혁진 대표도 다 동의를 했는데 팀미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혁진 대표가 세틀 것만 보내라. 그래서 뭐 그쪽에서 칼자를 끼고 있으니까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세틀 걸 보내기로 다 했어요. 그럼 비용 다 빼고 전액에 이제 85%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비용이 15%가 났으니까. 그래도 동의를 끼려 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보내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이사 비용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못 믿겠다 그러고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시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예,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속개를 했으니까 해서 이사 비용 얘기를 왜 했냐고. 제가 처음에는 전 이사 비용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나한테 이사 비용 한 얘기를 상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 처음 나오고 바로 좀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 대표님한테 그럼 마리님 이사 비용 얘기한 저도 이사 비용도 지려서 월급 얘기하니까 월급도 지려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실이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서 모호적인 얘기를 하면 돈을 저한테 보내줄까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 정 대표님 연락드리냐고 해서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락 된다고 하면은 저를 안 믿는다고 했는데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실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속았고 그 강진구, 최영민, 뭐 김들도 속았네요. 이혁진하고 마리한테 지금 방송한 걸로 보니까 속았는지 뭐 서로 협의하에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어찌됐든 간에 마리 씨가 돈을 안 돌려주고 있는 게 팩트니까요. 그건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그 시민의 진짜 피 같은 돈이고 제가 어떤 무슨 짓을 했더라도 반드시 다 메꿔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드릴 것을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약속은 제가 진심으로 맞겠지만 상황이 뭐 그렇지 어렵게 될 거라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형님 제가 처음에 대표님의 형님 댁에서 그 사모님하고 그리고 또 다른 그 한인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 계속 그때부터 이제 그
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그 돈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거, 부탁 제가 드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이후로 제가 그 황 대표님하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연락을 했죠. 돈에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그 관련돼서 LA에 가서 은행에 갔을 때도 아침에 가서 문이 잠겨 있고 9시에 약속을 했고 몇 시에 또 뭘 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충분히 기억이 나시나요? 물론이죠. 다 기억납니다. 그때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편 방송에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를 충분히 얘기해 주면 그거는 소명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더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때 했죠. 네. 그리고 법인 계좌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해서 다 돌려드린다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법인 계좌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법인 계좌를 옮겨놓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빨리 그 하시고 저한테 그 돈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려운 말씀이신데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쨌든 저나 정 PD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도 꾸준히 그 계속해서 그 임마리 씨하고 이혁진 씨 부부에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힘내십시오. 네. 진실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요거 저희가 지금 네. 요 부분은 저희가 녹음을 조금 했고요. 대표님 네. 그 음성을 조금 변조해서 조금 사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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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